주일인 어제는 제109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서울대교구도 이를 맞이해 명동 대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퀴즈와 법률 상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44번째 세계 관광의 날을 맞아 교황청이 담화를 냈습니다. 특히 피조물 보호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강조했는데 신앙의 증언이며 미래지향적 전망인 만큼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 연도나 미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차례상을 차린다면 주의할 점부터 천주교 신자로서 알아두면 좋을 추석 상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